이번에는 네. 사기치는 무당들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? 사기치는 특징? 네. 제가 본 거는 네. 돈 부적. 돈 부적? 그건 또 돈 뭐야? 돈 부적이 도대체 뭐예요? 돈을 뭐 부적으로 쓴다고 막 그지랄하고 있는데. 돈에다 부적을 써주나? 모르겠어요. 돈 부적이 있나요 혹시? 돈 부적이 어딨어 세상에. 응? 그건 사기지 사기. 응? 돈 부적이 있었으면 나도 좀 써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. 그냥. 부적의 의미가 뭐예요? 선생님, 부적이? 부적은 사람이 살이 꼈을 때 그 살을 막아주는가 아니면 뭔가 관제 걸리든지 아니면 건강수가 안 좋든지 그걸 써서 그 사람은 애군을 막아주는 거지. 그 돈 부적 써서 뭐하지? 그 돈을, 기회가 안 되네. 돈을 올렸다가 네. 그거를 쓰면 부적처럼 쓸 수 있다 뭐 이런 그건, 식으로 해갖고 그거는 많이 봤어 그런 사람들. 여기는 그걸 올려놓고 이거는 올려놔야 뭐 문서가 나간다 뭐 한다. 근데 그 올려놓고 문서가 나가면 그 돈을 가져가더라고 무당이.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? 또라이지 또라이. 미친 무당이 미친 무당. 제정신이 아닌가. 그러니까 그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일단은 그런 사람들 만나면 증거를 모집을 해야 돼요. 어쨌든 모르게 그거를 영상을 남겨놓든지 아니면 뭔가 서류를 남겨놓든지. 남겨놓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. 그리고 그 사람들 특징은 돈을 갖다 올리라고 그래.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없잖아 증거가. 응? 차라리 그거를 돈을 현금으로 찾아주지 말고 계좌로 넣어주든지 뭐라든지 뭔가 결과는 해야 되는데 꼭 보면 그런 사람들은 갖다가 자기 성의껏 올리라고 하거든. 그거는 안 돼. 그래서 돈 부적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는 거죠? 없지. 이게 어딨어 돈 부적. 돈을 올렸다가 왜 내려준다고 하는 거야? 그럼 놔둬주지. 여기다 좀 올려놔봐 본인. 일단 1억만 올려줘. 응? 그런 건 없다? 없지 당연히. 만약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사기다. 하지 마라. 하지 마라. 그걸 왜 굳이 그런 걸 해? 그런 거 만약에 하면 여기로 일단 전화해서 물어봐라. 나한테 오라 그래. 우리는 그런 거 없다? 없다. 우리 없지. 일단 돈 부적은 하지 마라. 하지 마라. 사기다.